Hi guys,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 I'm Santiago, an international artist living in Melbourne, and today's video is gonna be something special because we are gonna have our very first interview in the channel. In this time, it's gonna be with a very talented artist, Song Mi-ju, who is a Seoul-based artist with an important career. So she's gonna be with us, sharing all her experience about her creation process, her artworks, and her most recent exhibition. Stay till the end because I can show you one of my most recent drawings. So let's go for it. Hi Mi-ju,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It's so nice to have you in the channel. Tell us, how is the weather in Seoul? 며칠 비가 왔고 지금은 맑아요. 어제부터 날씨가 좋아요. 여름 날씨예요, 지금. First of all, I'd like you to share some words about your background. So tell us about your education as an artist and designer. 디자이너는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는 네. 산업 디자인이 없었어요. 아. 과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회화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산업화가 되면서 네. 산업 디자인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졌어요. 아. 그래서 제가 새로운 학문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또 사회활동에 대한 역할도 필요했고 해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티스트로는 제가 지금 활동한 지 20년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개인전을 할수 있었던 거는 2021년도에 시흥시에서 창작 지원금을 줘요. 예술가들한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몇 분을 뽑아서 지원을 해줘요. 아, 그래서 네. 그 지원금으로 네, 제가 창작 활동을 할수 있었고 지금까지 사회 개인전을 열수 있었어요. In what ways your study of design influenced your artistic practice? Do you integrate these two disciplines in your work? 제가 그 디자인을 하는 업무는 편집 디자인이었어요. 컴퓨터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편집 디자인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했어요. 80년대 초반에는 지금하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색을 만들 때도 책에 색을 만들어서 넣을 때도 색을 이렇게 결정해서 넣을 때도 네. CMYK로 결정해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거를 써야 했어요. 써서 지적해서 색이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그때서 오차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차,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색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그러니까 색감을 쓰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디자인하고 지금 예술적인 거하고 좀, 그거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아요. 디자인을 했었던 그거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고 제 작업의 답은 자연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자연 속의 색감과 자연 속의 그 조화로움이 다 담겨져 있어서 형태의 단순화는 디자인에 대한 도움을 받아요. 디자인을 했었던 하지만 나머지는 자연 속에 답이 있어요. Last time you told us you already participate in many group exhibition and also holding more solo shows by yourself. Participating in a group exhibition in Seoul has been a very remarkable experience. How has this vibrant scene in Seoul influenced your artistic development and connected you with your artist friends? 그 서울에서 전시하면서 그러니까 인사동이라는 곳이 전시관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림을 보러 오는 관객들은 인사동으로 우선 먼저 와요. 그래서 모든 전시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곳이라 그 활발함은 에너지를 받아요. 그걸 봄으로 해서 에너지를 받고 또 저의 그림을 보러 오시는 분들 또한 저랑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제 그림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서로 에너지를 교류한다.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 that's so nice. So, as an independent artist, you have successfully organized solo shows by yourself. So, what are some of the most rewarding and challenging aspects you've encountered while organizing the shows? 일단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도전이에요. 맞아요. 인생의 도전이에요. 예.
독자적으로 개인전을 할 때는 갤러리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할 때는 일단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관객들 앞에 나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보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찾았어요. 가장 사람들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내 비용이 적당한 공간을 찾았는데 그게 토프하우스였어요. 5평이었어요, 토프하우스가.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제 그림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1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층에서 멋진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서 제가 혼자 나서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We're intrigued by the prints you created for the school bus.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of the inspiration behind these printings and the significance with the context of education? 이 버스는 일단 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저는 시흥시에 살아요. 근데 시흥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미술 교육을 가까이서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50인 버스를 개조를 해서 버스에다가 미술관을 만들자 작가를 공모를 해서 6명의 작가가 이 버스에 들어가는 그림을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버스 래핑 작업이기 때문에 일러스트 작업, 컴퓨터 작업이 필요해서 제가 겉에를 맡았고, 안에는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아이들이 미술하고, 지금 미술 교육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미술 과목, 그러니까 우리 교과 과정에서. 그래서 미술 교육이 어렸을 때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이들하고 직접 교재 가지고 미술 체험을 해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이 버스에서 저는 이 버스에서 내가 가까이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 친근한 동식물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었어요. As an active artist in Seoul, have you observed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e local community over the years? And has those changes have impacted your artistic scene in the city? 그 대답이 참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대답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미술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작년에 아트페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코엑스 아트페어 할때 1, 2층을 나눠서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Your artistic process is really fascinating.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your daily routine as an artist? 저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먹을 걸 준비를 해요. 먹을 걸 준비를 다 해놓고 집안일을 다 해놓고 9시 전에 모든 일을 끝내고 9시부터 4시까지는 그림만 그려요. 그리고 4시 이후에는 스케치를 해요. 그리고 9시면 자요. 왜냐하면 밝을 때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는 이제 뭐 해가 없어도 되니까 스케치는 그 이제 이후에 하고 그리고 예술도 뭔가 이렇게 심취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예술도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편하고 안정성이 있어야지 좋은 작업도 나온다고 생각해서 제 컨디션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요. You mentioned previously that you jumped from painting with oils to acrylics. So, what caused this change, and did it influence your artistic growth or push you to explore new painting techniques or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styles? 유화에서 아크릴을 바꾼 이유는 유화는 장점도 많아요. 그 색의 깊이감이 있어요. 색의 깊이감. 근데 마르지를 않아요. 마르지를 않아. 그래서 건조하고 다시 색을 입히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아크릴이라는 거는 한 나온 지가 100년 정도 됐는데 이 물감에 장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효과도 유화 효과도 낼수 있고 수채화 효과도 낼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물로 다뤄서 어떤 질감이든지 낼 수가 있었어요, 아크릴이.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서 제가 아크릴을 하게 됐고, 유화를 현대적인 공간에다가 유화 작품을 올려놓으면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색의 경쾌함이 아크릴에 있어요. 제가 그리고자 하는 자연 속의 소재에서 그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는 그 경쾌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아크릴을 다루다 보니까 저의 스타일이 또 나온 것이에요.
Each artist has their preferred canvas size. Is there any particular size you feel the most comfortable working with? 15호 사이즈하고 30호 또 6호 이렇게 즐겼어요. Have you ever worked with larger canvas or would you like to work with these great formats? 네, 제가 100호까지 그려봤고요. 더큰 사이즈의 그릴 의향은 있는데, 내가 사는 환경이 네. 자연과 더 가까운 환경이면 자연스럽게 큰 사이즈에 그려질 것 같아요. Well, your paintings display remarkable complexity. Do you use any layering technique, like overlapping several coats of elements, or do you paint each element spontaneously as it? 일단 계속 쌓는 이유는 인생살이의 비유예요. 우리 사는데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게 그리는 거고 그림을 사물을 하나씩 다 스케치를 해요. 이렇게 납작으로 스케치를 하고 이름도 같이 써요. 네, 이렇게 하고 그거를 배경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려요. 사람도 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공기도 있어야 되고, 네네. 살면서 바람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는데 배경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경에 깔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데 가장 맨 위에 올려진 거는 내가 가장 그리고 싶어하는 사물을 올려요. 와우, so poetic, I love it. We noticed on your Instagram profile that you maintain a sort of blog featuring pictures of your surrounding areas that serve as an inspiration for your paintings. Could you share some thoughts about that process? 블로그를 함으로써 어떤 저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저의 기억 저장소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주로 사진을 위주로 올렸어요. 그래서 블로그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글이 별로 없고 사진만 올렸기 때문에 네, 그런 기억 저장소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를 많이 하지를 않아요. Well, the next questions are about like sensitivity. We work on these questions based on the poem you sent to us. It was so nice. We loved it. Urban natur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your paintings. How do you perceiv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how does that perception manifest in your artworks? 일단 인간하고 자연은 서로 같이 살아가는 자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가 있고 인간이 있어서 또 자연도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를 그리게 된 거라서 거기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황조롱이는 인간한테 기대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캔버스에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rt has the power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create this sense of unity. How do you hope your artwork to resonate with viewers and encourage them to be part of this deeper connection with nature?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목적이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근데 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순수한 그대로 그렸더니 보는 관객들도 그대로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관객들한테 어떤 반향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내 그림을 보면서 휴식을 하게 되었고 또 따뜻함을 느꼈어요. 세계 화려함에 이끌려서 또 관람을 하게 되셨어요. I went through your poem and I felt amazed by your sensitive perspective on the nature, particularly the humble weeds that takes the center stage in the poem, transforming compacted earth into fertile soil. So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is metaphor and how it relates to your fascination with nature's design?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어요. 잡초라고 했지만 그거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면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다가 내가 알리는 거예요. 나만이 할수 있는 어떤 역할을 자초에 비유한 거예요. 자연 속에는 그런 어떤 일정한 규칙도 있고 조화로움도 있어요. So nice. I wish I could feel like that, you know. Urban nature is a focal point in your art. With the threat of disappearing wildness and forest, what draws your attention to explore specifically urban nature? 도시 속에 있는 자연들이 사라져 가는데, 사라져 가는 것조차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은, 아, 이런 것도 같이 살고 있구나 하면서 또 이름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록하다가 그거를 그림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살면서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What do you believe is the role of the artist in a world where the human-driven industrialization is causing all these environmental disasters?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살아가는 예술가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사회적 문제를 시각화로 해서 알리는 역할, 또 하나는 휴식의 역할, 두 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환경이 악화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악화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가 역할은 정신적인 휴식과도 같은 역할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메시지 전달,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Well, we have come to the end of the questions.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this. I know it's hard to go through this translation situation, but thank you so much. 저도 이렇게 그림으로 산티아고하고 여정하고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의 그림을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아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해요. Thank you so much. I think that's all for today and for us. So, yeah, we're gonna keep in touch. Enjoy the rest of the day. Thank you so much. 두분 감사합니다. 안녕. So, someone was asking me about making a fox as the other animals I created last time. So this is it. This is the fox someone asked me to do in the YouTube comments. So, yep. Enjoy it.